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다락방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새생명축제가 3월 9일에 열립니다. 1차 전도 대상자 작성서는 2월 4일 주보 잡지나 홈페이지 배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생명축제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는 1월 29일부터 시작되며 특별기도회는 2월 3일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G2G 비전 예배가 2월 9일에 드려집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이신 마크 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The Gift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인앤아웃 푸드트럭이 준비됩니다. 세일꾼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등록교인으로 새가족반을 수료했고 다락방에 참여하시거나 참여 예정이신 분입니다. 접수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평신도 양육과정이 2월 7일에 개강합니다. 윤성필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강의하시고 주대성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강의하십니다. 신청은 비전플라자 부스나 교회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나누는 2024 공동체 성경읽기가 매주 토요일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 성경 속 배경을 신학적인 올바른 본문 해석으로 일깨우며 다채로운 방법으로 진행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함께해요. 1일 새가족반이 2월 3일 오후 1시부터 112호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비전플라자 부스나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 차일드케어가 제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자매님들을 위한 리뉴 여성회복 성경 공부가 2월 13일에 시작됩니다. 매주 소그룹으로 만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죄들이 화관으로 바뀌는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비전 광장 부스나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 사랑의 아기 학교가 2월 22일부터 10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18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이며 등록은 srcc.tv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아기 학교 교사도 함께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KDC 유튜브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3부 유튜브 예배와 소그룹 모임 때입니다. srcc.tv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3월에 실시될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을 오늘 받습니다. 비전플라자에서 진행되며 한국 여권 번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선교 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 삽지 작정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멕시코 샌귀틴 지역에서 태권도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화 시키는 김용우 선교사 가족입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에도 주님이 인도하신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남가주 사랑해 교회 축복합니다. 순장반의 순장 순무 특강이 오늘 진행됩니다. 복음의 전함 이사장 구정민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본당 체육관에서 오후 1시 10분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뭔가요? 우리가 뭘 알릴 때 광고하는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시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 수많은 광고 중에는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광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복음의 전함의 6회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첫 걸음, 그 시작은 북아메리카 뉴욕이었습니다. 가슴이 많이 떨리고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너무나 많이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됐고 정말로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2023년에는 대한민국 5천만 전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으로 전국 곳곳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에 발맞춰 미국 땅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 행복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블레싱 USA 캠페인. 소천 소식입니다. 김영구 목사님의 아내이시며 김주환, 김은실 집사님의 장모이신 고 김선빈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안민철 장로님, 안소희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안명호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각종 모임과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